Previously on Mr. No. 그래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직장인 미스터 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이크를 타기 위해 350km나 떨어진 영암 국제 자동차 경기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옆에서 잠만 자는 민호의 조수. 내일 경기에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민호. 하지만 비는 오지 않고 민호의 한마디. 아주 나이스. 트랙 경험 2회밖에 안 되는 민호는 타이어 워머조차 끼우는 법을 몰라 다른 분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며 바리니의 티를 너무 많이 냈다. 민호는 타라는 바이크는 안 타고 여자 유튜버들에게 정신 팔려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결국 남는 건 키 작은 남자의 현실이었다. 정신 차린 민호는 서킷에 집중을 하며 지난 개인 랩타임을 갱신을 한다. 과연 민호는 이번 경기에서 몇 등을 할 수 있을까? 타이어 워머를 걷어내고 두 번째 세션 시작합니다. 첫 세션보다 조금 더 페이스를 올려 랩타임 줄이기에 집중합니다. 트랙 안으로 진입 시 항상 왼손을 올려 제스처를 취합니다. 첫 바퀴는 워밍업으로 몸을 풀어주고 두 번째 바퀴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여줍니다. 1분 34초가 나왔네요. 조금 더 코너를 빠르게 진입해봅니다. 1분 34초가 나왔어요. 제가 느리니 계속 추월당하죠? 이번에는 1분 33초, 1초를 줄였네요. 본격적으로 빠른 라이더 뒤를 쫓아가 봅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빨리 따라가야죠. 1분 31초 59가 나왔군요. 그래도 계속 따라가려고 하니 더 줄었습니다. 1분 31초 75. 트랙에서 나가고 싶다면 똑같이 왼손을 들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출구로 빠지면 됩니다. 저는 무슨 사고가 있었나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 같다 계속 연습합니다. 9바퀴 정도 돌고 난 후 2바퀴 할량님과 왼손을 들고 트랙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두카티 코리아에서 준비한 점심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놀라지 마세요. 두코의 점심 언박싱 들어갑니다. 먼저 4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고 메인 요리, 튀김, 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국과 밥도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워밍업을 끝내고 스로틀을 끝까지 열려고 하니 황새끼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사고 또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해당 구간을 추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1번 코너에 바이크 두 대가 사고가 났군요. 사고를 목격하고 간땡이가 쪼그라듭니다. 아직도 사고 수습이 안 끝났군요. 마음 편히 스로틀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사고 수습이 끝낸 걸 확인한 후 이제 부담 없이 달립니다. 1분 30초 83. 드디어 인생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제 체커기가 들어왔습니다. 세션 종료를 말하며 피트인합니다. 민호가 최고 기록이 갱신되었다는 걸 알고 조수가 축하해줍니다. 월급을 털어 구매한 슬릭 타이어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립력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전에 쓰던 타이어는 로쏘 2였는데 그립력이 좋지 않아 핸들까지 털려버리는 상황까지 갔었네요. 이제 연습 주행이 끝났고 PP컵이 곧 시작됩니다. 드디어 PP컵에 출전하는 민호. 하지만 기름 채우는 걸 깜빡하고 다시 피트로 들어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트랙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바퀴 웜업을 끝내고 PP컵 1등을 위해 스로틀을 열어 제낍니다.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제 목표는 PP컵에서 1등하고 깔끔하게 바이크 라이프를 접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랩타임이 잘 나오지 않군요. 1분 35초 27, 1분 31초 84. 그전 세션보다 기록이 너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생각하면서 타야 합니다, 민호씨.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지 왜 30초 안으로 진입을 못하는지. 1분 31초 49. 아주 조금 줄였지만 조금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899야 제발 힘 좀 내주라. 과하게 달렸는지 코스 아웃을 합니다. 미안하다 899야. 1분 32초 99. 더 느려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탑니다. 1분 31초 93. 다시 31초대로 진입했습니다. 1분 32초 15. 31초와 32초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1분 32초 54.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1분 32초 13. 이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탑니다. 1분 31초 37.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1분 31초 19. 32초가 안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분 31초 04.
체커기가 들어오고 PP컵이 종료되며 PT인 합니다. 수고 많았다고 조수가 사진을 찍어줍니다. PP컵 종료 후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상하죠? 2등과 3등이 없고 미너만 포디움에 올라가 있네요. 이건 단지 제 상상입니다. 저는 이번 PP컵에서 9등을 하였고 1등과 무려 6초나 차이나 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운 레이스였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민호는 PP컵 1등을 위해 끝까지 달릴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PP컵은 8월 16일 인제 스피디움입니다.